연료 등으로 비료를 만드는 청주의 한 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체 주변 흙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성안동 일대의 도시 재생을 위해 민간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첫 단계로 용도사지 철단간 인근 광장에 작은 도서관과 쉼터를 조성하고 미디어 아트도 전시됩니다.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늘봄 실무사와 조리 실무사를 채용 중이지만 지원율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늘봄 실무사는 지원이 쇄도했지만 조리 실무사는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축제 2024 청원생명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가축 분뇨 등을 이용해 비료를 만드는 청주의 한 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도 수십 차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로 이번에도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가축 분뇨와 유기농 폐기물 등을 재활용해 비료로 재생산하는 곳입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업체 부지와 인근 땅을 파봤더니 검붉게 변한 흙이 보이고 코를 찌르는 악취도 올라옵니다. 바로 옆 부지에는 아예 새까맣게 변한 흙이 쌓여 있습니다. 비료 생산 원료나 그 외의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료로 만들기 이전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악취나 침출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해마다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0년여 동안에만 20건 안팎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함께 조사에 나선 청주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중금속 포함 여부나 비료 원료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10년 전 비료로 생산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관해온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의 말이 맞는지 진실은 시료 채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는 원도심의 중심지인 성안동과 중앙동 등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단계로 용두사지 철단간 인근 광장에 작은 도서관과 쉼터를 조성하고 미디어 아트도 전시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성안동 일대의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기업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간기업 측은 용두사지 철단간 인근 광장에 작은 도서관과 쉼터를 조성하고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50년 역사의 그 건설 노하우, 특히나 개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게 저희 롯데 아울렛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주시는 중앙동과 성안동 등 원도심의 최대 고도 제한을 기존 44m에서 2배 이상 늘린 130m까지 높여 4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근대 역사 전통 등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원도심 명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주 대표 상권인 성안동은 축구장 31개 규모의 부지를 문화와 관광, 소비 거점으로 나누어 특화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컬 문화밸리 거점에는 여행자 쉼터와 사후 면세점 창구를 열고 외국인이 사후 면세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단간 광장은 인근 건물을 매입해 다목적 야외 공연장을 조성해 문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성안길에는 240면 규모의 주차타워도 마련합니다. 창업 등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되는 대연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성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용두사의 철단관이라든가 중앙공원과 연계한 그 관광에 대한 거점 시설을 통해서 도심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서 좀 원도심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부활을 위해서는 대형 문화 판매 시설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늘봄 학교가 확대 시행되면서 교육청별로 늘봄 실무사를 공개 채용 중인데 지원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무 강도가 높은 조리 실무사는 채용 인원을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최근 늘봄 실무사와 조리 실무사를 공개 채용했습니다. 늘봄 실무사와 조리 실무사는 둘 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이지만 경쟁률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54명을 채용하는 늘봄 실무사는 무려 63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8대 1을 기록했지만 조리 실무사는 채용 인원 30명에 못 미치는 24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늘봄 실무사는 최근 신설된 직종으로 이번이 첫 채용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 학교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력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지원자가 쇄도한 이유는 늘봄 학교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와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토대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립학교라는 안정적인 직장과 근무 여건 그리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보람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리 실무사는 이번에도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 중이지만 조리 실무사들은 속도가 더디고 처우도 열악하다고 주장합니다. 고강도의 그 압축노동, 그다음에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저임금 구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발생, 그리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휴식권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공무직원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채용하고 있는데 충북에는 41개 직종에서 5,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국내 최대 친환경 농축산물축제인 2024 청원생명축제가 오늘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청원생명축제로 우회하라! 2024 청원생명축제 개막을 축하하는 축포가 터지자 축제장이 한순간에 활기로 가득 찹니다. 흥겨운 공연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가장 큰 인기는 청원생명쌀을 비롯해 표고버섯, 벌꿀 등 100여 개 농가가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 청주의 우수 농산물을 맛보고 구매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청주에 있는 우리 사위하고 딸이 초대해서 서울에서 지금 우리는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농수산물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같이 즐길 게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확체험장에선 아이들이 직접 고구마 캐기를 하며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색색의 꽃들과 열대 식물로 꾸며진 생명농업관에선 추억을 남깁니다. 오니까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보고 배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마다 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친환경축제로 치러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소독 살균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텀블러를 지참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성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 축제장에 오셔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개막 축하 공연에서는 가수 박지연, 김현정 등이 초대 가수로 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한편 오늘 개막한 청원생명축제에서 천안에 사는 박혜진 씨가 첫 번째 입장객이 됐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직접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하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에는 6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해외 공연팀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이색체험 행사와 작품들을 경북 안동 도심 곳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 관전 포인트를 TBC 정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축제 첫날 오후 원도심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개막식이 단연 볼거리입니다. 공연자와 관객이 모두 하나가 돼 신명나는 탈춤판을 벌이며 화려한 서막을 날립니다. 글로벌 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페루와 이탈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25개국 35개 팀의 해외 공연단이 공식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내외 공연팀들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이번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5대양 6대 주에 50여 개의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세계의 탈춤을 이곳 대한민국 안동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포스트가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상 오방색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오행사상과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오방색을 바탕으로 축제 마스코트인 청년 탈놀이단이 게릴라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의 흥을 돋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 194의 안동역과 원도심 물론 북쪽 웅부공원부터 남쪽 탈춤공원까지 안동시내 도심 전체가 축제장으로 활용됩니다. 탈춤공원에서는 다양한 탈춤공연과 놀이동산, 세계탈과 창작탈 공모전 수상작 등을 만나고 안동 전통 음식과 조화를 이룬 탈춤축제 전용 음식들도 선보입니다.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에서도 탈춤 관련 다양한 콘텐츠들이 선보이고 하회마을에서도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특정 공간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탈을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체인지존이 운영되고 행사 종사자들은 모두 탈을 착용해 흥미를 더합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주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120만 명 혹은 150만 명 사이의 관광객이 이 탈춤 축제를 즐기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모태로 1997년 출발해 한국의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 성장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TV 정소옥입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시 박덕흠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직선거법은 이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6명에게 1인당 90에서 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회계 책임자를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어제 배포한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보도자료와 관련해 일부 수정자료를 냈습니다. 의원실은 지난 2022년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46.5%가 아닌 33%이고 따라서 올해 재정자립도 29%와 비교해 3년간 17.5%가 아닌 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충청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 29%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8개 도 단위 중에는 4위라고 밝혔습니다.
43회 음성 설성 문화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음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설성 문화제는 음성다움, 음성의 색을 찾다는 주제로 음성의 소리와 맛, 이야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 이름인 설성은 안성시와 이천시, 음성군과 괴산군 일원을 아우르던 옛 지명을 일컫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이 내일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충북교통안전보행자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통안전 동행을 주제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출발해 청남교를 돌아서 오는 왕복 4km 구간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 1,000명에게는 쌀 4kg이 지급되고 이외에도 다양한 경품 추첨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6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굴착기로 덤프트럭에 골재를 싣던 중 석산 일부가 무너져 내려 매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업체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충주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래 추가 확진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금가면 오성리 소재 한우 농가에서 소 두 마리가 확진돼 살처분했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의심 증상이나 확진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280여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5km 방역대를 다음 달 18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